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체중 어드레스 했을 때 체중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는 왼쪽이 전부 축입니다. 자, 왼발, 왼무릎, 왼골반, 왼쪽 팔, 왼어깨 이쪽이 전부 축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는 벽을 잡고 들어가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드레스 해가지고 공을 치실 때 체중을 약간 왼쪽에 이렇게 한 6대 4 정도, 체중이 많이 실기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7대 3까지 실어도 괜찮습니다. 자, 어드레스 할때 그래야 왼발을 좀 디디고 있겠죠. 이렇게 지면 반발력으로 왼발을 좀 디디는 느낌. 근데 섰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취하셔야 돼요. 자, 체중을 왼쪽에 좀 실어 놓으면, 골반을 좀 밀어 놓으면 되죠. 우리 예비 훈련할 때, 반동. 이게 어드레스입니다. 왼쪽에 체중을 좀 실어 놓으시고, 좀 디디 놓은 느낌으로. 그래서 내려올 때 왼발 디뎌서 그대로 여기다 또 왼발 반동 해서 또 디디 놓고 또 쳐보시고, 이렇게 왼쪽을 잡고 들어가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왼발을 잡아놓고 디디고 디디면서 들어가시는 스윙, 이런 스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7대 3, 8대 2까지 디디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이런 느낌. 하체 고정, 디디 놓고 고정. 근데 보통 어프로치 할때 이래 스윙이 될때 실수. 골프는 왼쪽의 중요성, 왼발 축의 중요성, 왼쪽 벽 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약간 자기 손으로 우측 골반을 잡고 약간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에서 딱 어드레스를 하면 실수를 적게 하십니다. 딱 뒤놓고 밀고 그리고 쳐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머리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근육에서 기여를 해요. 근육에서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오른손으로 약간 밀고, 이렇게 살짝 밀어놓으시고, 그래 쳐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밀어놓고, 또 쳐보고. 이렇게 하면 느낌이 왼쪽에 많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디디게 됩니다. 왼발 축의 조정성을 생각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